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충격받으실 것 같지만 어느 정도였냐면 20, 100, 1000만 밤 10시 58분 지금 밤 11시예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지금 막 화장도 녹아내리고 있고 꼴이 말이 아닌 점 오늘부터 다시 갓생을 살려고 새로운 강의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채용도 많이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또 워낙 갓생, 미라클 모닝 이런 게 유행이기도 하고 다들 보면 주위에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 진짜 어쩜 저렇게 열심히 살까 싶을 정도로 다들 퇴근하고 운동하고 주말에도 안 쉬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래서 저도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신 신입사원이지만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 회사 생활에 또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강의를 새로 들어볼까 하는데 유데미라는 글로벌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 두 개를 들을 거예요 통계학 강의랑 엑셀 강의 이렇게 두 개를 들을 건데 아니 IT 회사 취업한 문과생이 엑셀은 그렇다 쳐도 갑자기 통계학을 왜 배우는 거야? 저도 취준생일 때는 취업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고 뭐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회사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이더라고요 신입사원이거나 저연차이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제가 늘 제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취업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우물한 개구리고 진짜 내가 모르고 살았던 세상이 너무 컸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직무인지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팀 그리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에서는 재무나 회계 같은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은 받쳐줘야지 일을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제가 회계사나 재무관리사처럼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정말 기초적인 거 정말 정말 기초적인 수학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 두뇌 회전 속도라 해야 되나?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못해요 배우는데 조금 오래 걸려 두뇌 회전 속도가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문과생이라 하더라도 다들 알고 계신 정말 기본적인 수학적인 감각 있죠 돈 계산하는 그 정도의 감각도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충격받으실 것 같지만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도 크게 나아진 건 없지만 진짜 갓 취업했을 때는 매출 빼기 비용이 손익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나름 변명을 해보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나서는 수학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경영학과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니고 문과 중에 문과인 어문계열이었고 언어 공부만 해서 그래서 내가 막 회사의 매출 비용 손익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매출 빼기 비용이 손익이라는 등식도 처음 안 거예요 저의 무식함에 충격받으시고 구독 취소하시는 거 아니겠죠? 와 내가 진짜 막 회계사처럼 엄청난 회계 통계 재무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랑 말이 통할 정도의 기본적인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싶어서 통계학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도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유튜브에 강의 같은 거 쳐보니까 문과생들 숫자 읽는 법 억 단위의 숫자를 저희가 읽을 일이 없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저는 막 20, 100, 1000만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그거 빨리 읽는 법 퍼센트 빨리 계산하는 법 이런 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멍청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통계학 강의를 들을 거고 업무가 빨라지는 엑셀 데이터 활용 노하우 강의도 들을 건데 제가 취준생 때부터 취준생 때 브이로그 영상 보시면 늘 아 엑셀을 잘 못했어요 엑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엑셀이라는 게 취업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엑셀 거의 처음 켜봤거든요 취업하고 나서 아무리 엑셀을 몰라도 당장 상사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오세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당장 모든 일이 그렇듯 닥치면 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엑셀 숫자만 잘하고 막 피봇 테이블 돌리고 이런 스킬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숫자를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엑셀 강의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유데미에서 엑셀 강의 찾아보니까 업무가 빨라지는 엑셀 데이터 활용 분석 노하우 여기 강의가 실제 평도 좋고 수강생도 3,500명이 넘었고 평점도 4.8에다가 후기도 거의 800개 이상이라서 믿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데미에서 통계학 강의랑 엑셀 강의 이렇게 두 개 들을 건데 당연히 뭐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강의를 듣고 저도 제 회사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지금 좀 피곤하긴 하지만 한 30분 정도? 그리고 빨리 감기라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강의를 듣고 잘 계획입니다 강의를 다 듣다 보니까 벌써 밤 12시가 됐어요 강의 들으면서 별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필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막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공부하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아, 정규분포, 표준편차 이런 거 다, 아, 고딩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진짜 다 까먹었어. 너무 아까워. 이렇게 보시면 강의 개수가 되게 많을 수는 있는데, 섹션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챕터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표준편차 이것도 12분, 정규분포 5분, 편포도 4분, 평균 한 10분 정도라서 진짜 가볍게 퇴근하고 한두 개라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의 하나에 막 30분, 40분 이러면 퇴근하고 듣기 너무 벅차서, 아, 어차피 중간에 끊을 것 같으면 내일 듣자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 세부적으로 이거 개념 하나하나마다 강의가 쪼개져 있어서 진짜 강의가 짧고 또 2배속 할수 있으니까 저도 2배속으로 들었어요. 영어 강의라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통계학을 한국어로 배워도 못할 마당에 영어로 해서 아무리 번역이 잘 되어 있다 한들 괜찮을까 했는데 대부분의 강의가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냥 유튜브 자막이나 파파고처럼 자동 번역 돌린 게 아니라 번역가 분이 한분한분 해준 것 같던데 번역한 거 보니까 영어를 아예 못해도 이 번역만 보더라도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도 되게 매끄럽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첫날이지만 짧지만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강의인데 영어로 된이 강의를 이 번역본이 없었으면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좋은 양질의 강의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되게 저렴하게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오늘은 이렇게 좀 공부 좀 해봤는데 지금 벌써 12시여가지고 졸려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나머지는 또 차차 이번 주 안에 한50% 이상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반입니다. 금요일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서 5시에 퇴근하니까 오후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통계학 강의 말고 엑셀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4분의 1 정도는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2배속으로 듣기도 했고 여기 처음에 뭐 소개, 목차 이런 건다 건너뛰었고 바로 본론, 본 강의부터 들었는데 다 10분 내외여서 엄청 짧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특히 엑셀 수업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if 에러를 공부하는 시트에는 if 에러 이렇게 누르면 if 에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엑셀 샘플 데이터가 있어서 공부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진짜 회사에 있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회사에서 정말 자주 쓰는 기능을 알려줘요. 엑셀 잘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놀라실 텐데 이 셀들을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이 셀들을 이렇게 다 클릭해서 매입처 정보라고 이 셀들 전체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브이로그 하거나 이 셀들에 있는 정보들을 참조할 때 편하겠죠? 0으로 된 숫자들을 다 하이픈으로 바꾼다든지 엑셀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매번 0 숫자 지우고 하이픈 넣고 지우고 하이픈 넣고 다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강제로라도 강의를 들으니까 강제로 막 학습하게 돼가지고 진짜 좋네요. 그리고 저는 회사랑 집에서 둘다 맥북, 아이맥, 애플 제품을 쓰는데 맥에서도 요즘 엑셀이 꽤 나름 잘 돌아가가지고 단축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름 쓸만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유데미에서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뭐 진짜 틈틈이 열심히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유데미에서 직접 강의 두 개를 들어보니까 정말 정말 다양한 강의가 많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너무 유명한 강의인데 듣지 못했던 그런 해외 강의들도 대부분 번역이 제공이 되니까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유데미에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단 5일간 유데미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는데요. 딱 5일 동안만 20만 개 이상의 강의를 최저가 14,000원부터 결제할 수 있으니까 자기계발하고 싶으신 분들 2023년 비록 3월이 됐지만 갓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일잘러가 되겠다 하는 직장인분들, 취준생분들은 유데미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데미 링크랑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도 적어두겠습니다. 특히 3월에는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유데미에서 통계학이랑 엑셀 강의 들었던 것처럼 유데미에서 유익한 강의 들으시고 갓생을 사는 일잘러가 되는 멋진 만만성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